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은 일반적인 대나무 서식 조건과는 달리 하천변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퇴적층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물게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민의 삶과 평화관광을 주제로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유동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공간 스토리텔링 기반 평화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삶의 이야기와 평화관광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BTS의 신곡 빌보드 1위 기록과 관련해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